어머. 네, 되고. 어! 어! 오, 좋아. 아! 오, 좋아. 아! 태권도다. 그럼 태권도 발차기는 아니에요. 오, 우슈? 우슈? 우슈.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 빨간불이네. 아, 지나갈게. 하면 됩니까? 제가 뭔가를 얘기를 꺼낼 때는 아. 제대로 임자 만난 거 보여주나 보다. 아, 임자 만나네. 아, 임자 만나네. 불박차 가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임자 나왔어. 정상적으로 갑니다. 저기 오토바이 오네요. 사이다. 저 사람인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오토바이 온다. 아, 여기에서 2차로에서 어? 빵! 오. 빵 했어요. 그때 오토바이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토바이 가다가 빵 했다고. 와, 저 쫓아오는 거 봐. 아니, 빵 했다고. 저기 뒤에 보이지? 쫓아오는 거. 오토바이 잘못했죠? 사고 나고 해봐니까 빵 한번 했더니 쫓아와요. 사고 날 뻔했으니까. 영화한테. 쫓아와서. 예. 반말을 안 해? 반말을 안 해? 놀라고. 오토바이가? 저 세워요. 어디 배달 가시는 분 같은데 이분 왜? 어머 세상. 와, 따라 나 따라 세워. 유치해. 우와, 엉 나왔어. 무서워. 어, 뭐지? 쳤나봐. 안 보이지만 상대 친구 같이 상대가. 쳤나봐. 오토바이 운전자도 살짝 지금 위기감을 느꼈어 지금. 저분 말투에. 어느 쪽이 오토바이죠? 까만색. 네, 검은 쪽이 오토바이죠? 안 밀리시는데 운전자분. 덩치가 커요. 2분이 지났습니다. 살짝 뒤로 빠지시려고. 이제 하나. 지금이라도 헬멧 쓰셔야 되는데. 네, 이분은 아직까지 손 한 번도 안 댔어요. 뭐야? 쳤으니까 거의 쌍방이다 이거죠. 왕눈 날라갔다. 왕눈 날라갔다. 안경 날라갔구나. 피했어 근데. 어머. 살짝 뒤로 빠지시려고. 뭘 집어들어요? 뭐야? 헬멧? 헬멧으로 찍으려고? 헬멧! 아니, 자기 쓰려고 그러나? 어머! 네, 되고. 오, 좋아. 태권도다. 그럼요. 뒤돌이 차기 한번 간다, 이제. 그래, 참았다가 이제 폭발 했어. 자, 한 대 맞으니까 이제 못 덤비죠? 약간 쫄았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차시지? 한번 맞고 지금 놀랬어, 지금. 깔끔하게 들어갔어. 너무 정확하게 탁 때리셨는데? 그런데. 이분의 발차기 심상치 않죠? 뭐 하시는 분이? 유단자. 운동하던 분 같은데. 운동하신 분 맞죠? 제가 옛날에 운동하셨나요? 했대요. 뭐 했을까요? 태권도. 합기도 같은 거 했을 것 같아요. 무에타이? 빅복싱? 태권도 발차기는 아니에요. 우슈? 우슈? 우슈. 무술. 중국 무술. 무술. 중국 무술이고 무술. 예전에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잘못 걸린 거죠. 잘못 걸렸구나. 태권도 발차기 아니라.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우연하게 들어놓고 빵 했다니 쫓아와갖고 분노 조절 장애야. 이미 거기를 가고 있는데 돌아서 쫓아온다라는 건 저런 짓을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봐주셨구나. 먼저 욕설하고 시비 걸고 먼저 때리고. 아니 이거 썼으면 좀 덜 아팠을 텐데. 참았다가 이제 폭발했어. 그러니까 임자 제대로 만난 거죠. 우와! 이거 한 방에. 저 발차기 한 방에 여기 얼굴뼈 골절됐어요. 여기 얼굴뼈 골절됐어요. 네. 진짜요? 맞아요. 제대로 본 재미 장난이에요. 주먹이 세 배라고 보면 맞아요. 돼요. 맞아요. 발차기가?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8주 진단이죠? 네. 불박차 운전자는 2주 진단. 병원비가 한 800만 원 들었대요. 수술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상대 측에서 2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선빵을 그러니까 먼저 쳤잖아요. 네, 먼저 쳤는데 네. 선빵. 그럼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는데요. 수근 씨 왜 웃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5만 원만 50만 원만 주시면 돼요. 50만 원이라도 점점 낮아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와. 위협을 느끼면은 대응할 수 있다고나 보거든요. 맞아. 그거는 그거는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아니에요? 네. 정당방위. 네. 네. 정당방위는 넘었어요. 그렇지. 아이고. 정당방위는 방어만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저거는 이제 쌍방폭행. 네. 둘 다. 그래서 더 참았어야죠.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후회하고 그러니까. 계시죠, 이분이. 근데 지금 1,000만 원도 없대요. 얼마 정도 주면 되겠어요? 그냥 병원비. 아니 전 아예 안 줬으면 좋겠는데요. 왜 줘야 돼? 왜 줘야 돼? 되는데? 먼저 맞고 오토바이가 운전도 잘 먼저 때렸잖아요. 맞아, 그건 그래. 조금 더 참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럼 과실 비율 따지면 몇 대 몇이에요? 한 8대 2? 예. 어디가 8이에요?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했죠. 네. 먼저 10을 걸었으니까. 저는 가정 자체는 100대 빵이에요. 어. 네. 눈에 맞을 눈이 나를 터질 수가 있는 건데. 맞고만 있어야 돼? 어떻게 가만히. 쟤는 피해도 계속 때릴 기세인데. 저도 과실 비율 따지면 한 8대 2? 8대 2. 또는 7대 3까지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편의 손해배상 해줄 때 천만 원이면 얼만큼 물어주면 되죠? 300. 200이나 300이면 네. 물어주면 돼요. 아, 그 퍼센트만큼. 예. 글쎄 저거 갖고 재판 받으라고는 안 할 거예요. 저 가정을 다 보시면 네, 다 보여드리면 판사님들도 위협적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훨씬 위협적이었거든. 이거 뭐 길거리 파이터도 아니고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리지 말아야 돼. 아 그래. 피하는 게 최고야 네. 맞아. 괜히 싸움 붙으면 안 돼. 맞죠. 이 코로나가 한참이던 2021년 8월에 제일 극성기였잖아요. 아 마스크에 제일 심할 때. 예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이곳은 공원인데요. 네. 공원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이제 활보를 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상황 같이 보시죠. 차를 받아버리는 거 아니야? 마스크 안 했다고? 설마? 에이 설마. 자, 앞에 어떤 사람 가죠? 네, 저기서 저 돌아오는 이분분은 네, 공무원이에요. 마스크 쓰라고 지금. 마스크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무슨 일이야? 좀 쓰면 되지.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받아버리는 거 아니야? 마스크 안 했다고? 설마? 에이 설마. 설마. 그러지 마라. 아 진짜 그러지 마. 어 안 돼. 바로 앞에 있는데. 차 바퀴 굴러간다. 그런데. 안 돼. 자 가지 마세요. 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확 간다. 야, 깔리면 어떡할라? 빨리 나오세요, 이제. 확 간다. 야, 깔리면 어떡할라? 깔리면 어떡해? 빨리 나오세요, 이제. 어머, 아니, 어떡해? 그냥 비키셔야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경찰이 추적할 거예요. 다행히 네, 추적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아, 추적 영상 있대. 와, 그러니까. 경찰차가 이제. 차 번호 얘기하고. 와 위험해. 아니 왜 그러지? 이 다른 범죄가 있는 사람 아니야? 저 마스크만 하면 될 걸. 여기 뭐? 중앙성심범. 왜 그래 진짜? 아니 그냥 서. 어머 어떡해. 대낮. 오 사람. 세상에. 야 큰일 날 뻔했다. 뿌듯한 친구였는데. 이럴 땐 어떻게 잡는 방법 없나? 차 두 대가 있으면 앞에서 막을 텐데 네. 아직 다른 차가 못 왔네요. 막아라, 막아. 한 차선 여기 됐다. 됐다. 이거 역주행한다 근데 이거 역주행한다. 아 이거 봐. 아, 얘 봐라, 얘 봐라. 와 이거 큰 사고. 와. 아 왜 그래? 무슨 차도 위험하고. 아니 큰 사고 나겠는데? 어? 아 미쳤나 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고 날 뻔했어요. 무섭다. 이제 앞에 차 안에 있다. 됐다. 잡았어. 왔어. 들어왔어. 타야지. 야, 테이저가 왔어. 타야지, 테이저가. 구독도 안 해, 근데. 근데 왜? 어떡해. 이거 맞은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어. 와. 네.
와, 미쳤나봐. 계속 도망가려고. 너 무슨 영화 같지 않니? 응, 칼 왜 들고 다녀?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 미국이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예, 거기서 이미, 예. 이 사람은 뭐 술을 마셨나? 약을 하신 건가요? 음주도 아니고, 에? 약물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뭐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지명시대고? 전과가 있으신 분? 근데,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마스크 쓰라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보네요. 우선 특수 협박이죠. 예, 또 특수 폭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거. 그렇죠. 위험한 상황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칼 갖고 공무원한테 네. 특수 공무 집행방해. 구속돼야지. 그러니까 막 요즘에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위험해. 여름에 더우니까 이 더울 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건강입니다. 건강은 몸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 마음이 다친 거 아니야? 진짜로? 예상치 않게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거. 지금 택시입니다. 택시가 어떻게 가나요? 지금 녹색 신호죠? 네. 녹색 신호에 쭉 가다가 저 앞에 신호등이 어떻게 돼요? 빨간불인데? 빨간불. 멈춰야 돼. 슬슬 멈춤. 스탑. 멈춰야 되는데 발을 받겠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죠. 가도 되는 거긴 한데. 환불 전에는 야 웬일이야 운 좋네 하면서 갔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죠? 네. 왜? 저기 하얀 차가 멈춰 있어. 아 그렇지 앞에 그 차가 안 갈 때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딴짓 하느라고, 하나는 뭐가 있어서. 후발주자가 분명히 뛰거든, 저거. 이유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라. 뛰어오는구나. 그러지 마라. 아유. 아, 건너고 있어요. 뭐야. 뭐야. 어머! 그러지 마라. 아, 건너고 있어요. 뭐야. 기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아쉬움이 있어. 잘못은 없으시지만 건너고 있는 사람이 일단 발견해서 멈춰주셨잖아요. 굳이 이걸 꽝을 누르셨어야 됐을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천천히 걷다가도 이 차를 봤으면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예. 전혀 그게 없어서. 지금 혹시 이 상황에서요. 블박차가 옳지 신호가 바뀌었네. 그리고 빨리 가고 저 사람이 뛰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게 뭐지? 진짜 큰 상황 왔을 것 같아. 사망 사고 많이. 아. 그럼 깜빡깜빡 거릴 때 만약에 딱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바뀌면 뛰어요 말아요? 나단 나와요. 때리시려고요? 아니에요. 저기 쓰세요. 네. 이게 중앙선이에요. 네. 자, 지금 깜빡 몇 초 안 남았어요. 네. 빨간불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아세요? 자, 가요. 자, 가세요. 빨간불! 그럼 어떡할래요? 딱 가운데 서 있어야지. 맞아, 건너가야지, 아닌가? 서 있어야 돼. 가운데 서 있어야지. 맞아, 건너가야지, 아닌가? 서 있어야 돼. 어머. 빨리 가. 그렇게 가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서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도가도 못하면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서 있어요. 가운데가 그나마 제일 안전하지. 안전지대에서 신호 바뀔 때까지. 네, 그러니까 가운데 서 있으면 중간에 지나가는 차들한테 뭐가 팔려?
쪽이요. 예. 아, 근데 서 있어.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깜빡깜빡거리면 그냥 잘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공부가 됐어? 네, 너무 됐어요. 아 근데 개정내 법이 어쨌든 간에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을 때는 지나가면 안 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빨간 불로 바뀌었으면 거의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합니다. 사람 건너고 있어도요? 저 무단횡단이에요. 저 무단횡단. 아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블랙박스 주인은 잘못이 없는 거네요? 잘못 있죠. 아 신호 바뀌면서 그냥 간 네. 건데도요? 요청들이 안 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데 왜 신호 바뀐 직후에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갔느냐? 자동차 과실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크게 봅니다. 근데 변호사님 와가지고 주먹으로 차 내리.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죠. 딴 문제죠.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까?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차는 멀쩡할 것 같은데. 찌그러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차 보겠습니다. 어우, 어? 들어갔네. 힘이 셌어요, 그죠? 야, 저렇게 됐다고? 유명하신 분인가 봐. 우와. 저거는 일부러 그래서 남의 차를 찌그러뜨렸어요. 네. 뭐죠? 재물손괴. 재물손괴. 그런데. 아니 재물손괴 이거 이게 끝인가요? 다른 건 안 되나요? 모욕. 모욕. 그래요. 승객도 있고. 뒤에서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네. 보름 씨 말대로 네. 모욕죄도 될 수도 있겠네. 모욕은 저도 생각 못했는데. 어휴 하산할 때가 다 됐습니다. 어휴 아니요. 택시의 승객이 보는 데서 손가락 욕을 한 거 그거 모욕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 협박죄나 폭행죄가 될까요? 협박은 좀 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직접 가하진 않았지만 차 옆문도 치고 외부를 이렇게 약간 좀 위협을 가했잖아요. 그죠?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 협박죄는 아 쉽지 않아 보이고요. 폭행죄. 폭행죄가 되겠느냐? 지금은 아까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승진하니까 차를 향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해. 참. 덜컹.